많은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되겠습니다. 이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악기죠. 많은 악기들은 가지고 있어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다, 이런 얘기죠.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인스트루먼트 되겠습니다. 악기 있죠? 이 악기라고 합니다. 악기. 둘 중에 원, 하나는 뭐냐? 이게 주어죠. 그 하나는 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거. 디디모모모입니다. 디저리두입니다. 그것은, 자, 디저리두라는 것은 처음으로 be played. 연주가 되었어요. 퍼스트, 처음이죠? 처음 연주가 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네이티브 오스트랄리안 되겠습니다. 토박이의 원주민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라고 하면 되겠지 뭐.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에 의해서 약 4만 년 전에 연주가 되었죠. 그래서 그 디저리두라는 것은 길고 나무로 된 우드니니까 나무로 된 윈드 인스트루먼트 되겠습니다. 이건 관악기라고 하면 됩니다. 관악기입니다. 관악기예요. 그것은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는 거죠. 파이프처럼 보이네요. 그다음에 그것은 1, 2, 3 meters long 되겠습니다. 1에서 3m 길이까지 될수 있다. 그런 길이. 당신은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바이브레이팅 시킴으로써, 바이브레이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울리는 겁니다. 떨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 핸드폰에 진동모드 있어요. 바이브레이션 모드예요. 진동을 시킴으로써, 떨리게 함으로써 입술을 ing 다음에 블로우는 부는 거야. 근데 인투까지 해서 이렇게 워머에 숨을 불어넣는 거야. 내용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피리부노랑 똑같은 거야 그냥. 응? 입술로 바람 푹 불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소리 내는 거지 뭐. 그래서 얘는요, 이 이름이 잠깐만 디저리두지. 디저리두는요, 한 가지 베이스, 아주 기본적인 톤 음을 가지고 있다.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올려야 되겠다. 조금 더 올릴까? 좀 내릴까? 근데 플레이어스 연주자가 되겠지 뭐. 연주자들은 만들 수도 있어. 몇몇? 더 높은 음도 만들 수 있어, 역시. 자, 전통적인 거야. 전통적인, 뭐, 이름이 디저리두, 뭐, 디저리두. 자, 이 전통적인 디저리들은 be made of, 음으로 만들어지지.
유칼립투스로 만들어졌어. 본격. 유칼립투스가 뭐냐, 어떤 거냐면, 하드우드. 이거는 이제 딱딱한 나무라 그래서 관목이라고 합니다. 관목인 유칼립투스 나무로 만들어졌지. 자, 네이티 피포 되겠습니다. 원주민들이죠, 뭐. 네이티 피포. 원주민들은 don't 하지 않아요. carve out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뭇을 파내는 거죠. 파내진 않습니다. 나무의 내부를 파내진 않아요. 대신에 걔네 그 사람들은 look for 되겠습니다. 뭐뭇을 찾아요. 나무를 찾는데, 됐. 나무가 있어. which로 바꿔 쓸수 있네. 그 나무는 흰개미들이 개미들이 먹은 거야. 그죠? 이렇게. 먹어서 뚫린 거야. 이게 through가 이게 관통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먹어서 그래서 구멍이 뚫린 이 뚫어진 이 정도로 보면 좋겠네. 그래서 이 악기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용도가 뭐냐, 용도. 볼 용도. 특별한 세레모니 용도죠. 뭐야. 의식. 용도였다는 얘기죠. 이제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 현대적인. 현대적인 뭐야. 이거를. 뭐야 이거 디저리드를 사용하고 있어. 어디에서? 뭐야 이거 떨어진 것 같은데 이거 비트 아 비트박스 비트박스 여기 그 다음에 댄스 음악 그 다음에 명상 메디테이션 명상이야. 이 명상 음악 같은 데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에서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